오늘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다음 주에 우리 주니어 주빌리 이제 통일 캠프가 있는데요. 벌써 이제 7차나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대한 또 중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보라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6월 6일에는 우리 주빌리에서 기도 큰 모임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 아니하고 우리 9개의 통일 전망대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죠. 아마 여기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우리 춘천 주빌리하고 우리 북녘 기도 연구원 교회 연구원 우리 유관지 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우리 춘천은 화천에 있는 칠성 전망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앞에 탁 섰는 그제 검문소 앞에 섰는데 못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잠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 주빌리는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탁 기도를 했는데 조금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그새 나이가 날이 날씨가 개가지고 까딱하면 못 올라갈 뻔했는데. 주의 은혜로 그곳에 올라가서 진짜 가보니까 길이 막 이렇게 고바위가 많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못 올라 보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참 기도를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정전 협정이 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사인을 해서 정전 협정식을 체결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국군 장병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전쟁이 이제는 멈췄다.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시행이 되는 것이 밤 10시였어요. 12시간이 이제 시간이 비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는 격전지가 바로 그 이제 칠성 전망대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고수가 나오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그 화천의 4.25 고지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까지 전쟁에서 살아남았는데 12시간만 몸살이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치열하게 거기서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38선에서부터 38km를 더 이렇게 올라가서 그곳을 이제 점령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조금 몸살이고 나 살아서 집에 돌아갈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땅은 지금 우리 땅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전협정이 이제 실행되는 그 남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평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우리 땅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런 가운데 아마 많은 희생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서니까 우리 병사들이 우리 군인들이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이름도 잘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치열하게 싸워주었기 때문에 이 휴전선이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력당을 바라보고 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빌리의 안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참 쉬운 때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이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거듭난 여러분 형제 자매들만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당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어둠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게 이 자리가 시시한 자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 뭐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가고 누적된 기도의 역사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차올수록 우리는 더 결집된 기도를 모아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임진각에서 다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한반도에 이 오랜 이 분단의 수치가 굴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산 돌봄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시나요? 네. 하도 이 아이를 낳는 게 지금 어려운 세대니까 출산 돌봄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임에 갔다가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코에 우리 허현행 목사님께서 화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잠깐 나누는데 띄워줄 수 있나요 여기? 예, 여기 화살이죠. 화살의 맨 끝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깃털이죠, 깃털.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깃털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 깃털은 아주 약하죠. 그렇지만 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잘라버리면은 화살의 깃털이 없으면은 방향을 잡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살에 깃털이 달려 있어야 그 깃털이 있는 이유가 방향을 딱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깃털이다. 저는 또 깃털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하여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조부모의 세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랜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험난한 세월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쌓아왔던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줄 때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다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혹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내가 힘은 없어도 나는 깃털이다. 내가 없으면 방향을 못 잡는다. 나는 방향 잡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몸통이 있죠. 몸통. 우리 가운데 몸통은 부모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부모 세대들은 가장
가장 많은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가장 많이 하고 수고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몸통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 부모 세대들이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책임 있게 잘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화살의 힘은 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맨 앞에 있는 것이 화살촉입니다. 이 화살촉은 이제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딩들, 중딩들, 뭐 고딩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여간 총칭해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화살촉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촉은 목표에 도달해가지고 목적을 이루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촉이 무뎌지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화살의 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화살에다가 독을 묻히기도 하고 또 화살촉에다가 불을 여러분 붙이기도 해서 그 화살촉이 도달을 했을 때 극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살촉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음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가 바로 변화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촉이 이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화살촉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가 이 화살촉의 방향대로 힘을 실어서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다 아시다시피 초저출산 시대로 0.78 여러분 명에 해당하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또 이 청소년들이 교회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일단 출산 자체가 적어진 데에다가 또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도 귀합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통일 캠프에 오는 애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보석과 같은 여러분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대답이 현차는데 이거.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실어줘야 되겠습니까? 실어줘야 되죠. 우리 전국에 있는 주빌리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장수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많이도 못 모이고 한 300명 모인다 이거예요. 에? 벌써 다 찼어요. 에. 힘을 실어줘야 된대. 뭘로 힘을 실어줄 것이냐?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힘을 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만 있으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애들은 또 간식을 좋아해요. 간식으로도 힘을 실어주고. 청소년 캠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돼요.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 이 은혜와 재미가 같이 가려니까 이게 애들 쉽지 않아요. 유초등부처럼 귀엽지도 않아요. 청년부처럼 뭐 말귀를 알아먹지도 않아요. 귀엽지도 않은 것들이, 말귀도 못 알아먹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근데 얘네들이 변화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마다 야 교회 나오는 애들도 귀한데 이 복음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통일 캠프에 왔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 아이들 그냥 보낼 수 없죠.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한반도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확 받을 수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이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으면 인생 전체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게 여러분 사용되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귀하게 사용하신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티네이저였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10대에 하나님의 꿈을 주어서 전 세계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렸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그 바벨론 땅 안에 메대 바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며 증거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잖아요. 15살의 나이, 그 어간의 나이에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는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또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 별로 없다. 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다 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다.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으로 놀라운 기이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말씀을 한 건데 제가 이것들을 이제 세 부분을 한번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게요. 제가 참고로 보니까요, 유엔이 이렇게 세대를 규정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0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가 청년, 65세 이하는 청년이에요. 이거 유엔이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0은 노년, 90 이상,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장수 노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려면, 노년이 되시려면 벌써 80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80 전에는 다 중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65세까지는 청년이다. 네. 여기 청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어르신 세대, 예? 어르신 세대는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벌써 이 세상에서는 예, 은퇴하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겠나. 벌써 50대만 넘어져도 벌써 이렇게 명퇴하고 뭐 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노후 대책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에 아들 낳게 하시고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제가 보니까 제일 참 귀한 분들이 누구냐, 연세 되셨어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 꿈을 꾸는 노인들은요 멋진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인생의 노년에 꿈이 없이 살아간다, 그것보다 초라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이 되어질수록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생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르신들이 꿈을 꾸더라. 꿈을 포기하지 않더라. 그 꿈을 꾸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신다. 오늘 저는 주빌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어르신들은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꿈이 있는 분들은요 늙지 않으세요. 그렇죠? 육신의 나이는 들어도 영은 더 이렇게 젊어서 기도의 자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오지만 그러나 그 때를 이루기 전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이 현실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 세대는 뭐냐?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환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잘 나가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나라가 OECD에 뭐 선진국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삶은 만만한지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3포세대, 뭐 7포세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도전을 하고 모험을 걸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범한 비전과 평범한 열정과 평범한 헌신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 방황하기 쉬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자녀 세대예요. 자녀 세대들은 뭐냐? 초등, 중딩, 우리 고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예언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들이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으면 예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경험하면 이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여러분 알게 되어지고 나아갈 바를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이 자녀 세대들이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 예언을 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이 다섯째가 우리 초등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통일 캠프에 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네 놀다 갔어요. 예. 그러면서 아빠한테 주문하더라고요. 아빠 좀 재밌게 해주세요. 제가 어느 날은 집에 이제 다 우리 이제 주일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지낸 거 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은 거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 주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아빠가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하다. 새벽부터 새벽기도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세 가지 옥반, 또 뭐 리더 모임 뭐 해가지고 오늘 일이 많고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그래도 아빠는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온몸으로 뛰어 뭐 하느라고 힘든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빠는 말로만 하거든요. 뭐 힘드냐 이거죠. 네. 이런 애들 데리고 캠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 민족의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절도 하고 뭐 부처상 앞에 절도 하고 뭐 제사상 앞에 절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근데 우리 아들들은 자녀들은 한 번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우상 앞에 절은 절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그래 지금은 이렇게 천방지축인 것 같고 또 과연 뭘 하겠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수하고 맑은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고 성령이 임하시면 판도를 바꾸는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살의 촉과 같이 우리 어깨 위에 세워서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밑거름이 되어주면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서 통일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 우리 주빌리가 감당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빌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또 캠프에 보내고 함께 일을 사역하고 우리 이제 요주연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이제 섬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 또 우리 40대, 30대 또 스텝으로 뛰는 20대들까지 쫙 연결이 되어져서 이런 자녀들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기발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성령님하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나이를 갖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무슨 직업을 갖고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고 남녀를 뭐 이렇게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할 때 누구라도 주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민족의 이런 분단의 장벽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이 통일 캠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이 그냥 임해서 라마 라욕과 같은 현장이 되어져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이들이 앞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주님을 만나고 일찍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우리 어른들이 꿈꿨던 모든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뭐 나이가 어리고 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부모 세대의 어른들의 경륜과 또 우리 젊은이들의 폐기와 우리 자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런 재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탁 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의 변기가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둠의 역사를 제압하고 민족의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일찍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서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질까 막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량을 다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소중함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또 우리도 중보기도 되죠. 중보기도 팀들은 또 작년에도 오셔가지고 또 그 애들하고 같이 다 그 애들만 하는 캠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초딩들도 오고 우리 또 권사님들도 오셔가지고 막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막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그런 게 뭔지를 경험하고 싶은 신들은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멀기는 해요. 저 한평이라는 곳인데 한평 우리 그 월간 기독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인데요. 15만 평을 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 캠퍼스처럼 지어놨어요. 그 막 장소 너무 좋아요. 단지 멀다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도 한번 이런 은혜의 도가니 속에 빠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 은혜 받다 보면 막 나도 그냥 같이 함께 여러분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민족이 70년 동안 그런 오랜 분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누적된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화살의 촉과 같이 여러분 날아가서 어둠의 모든 역사를 깨뜨리고 모든 이론을 갖다가 파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으리라. 결국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비들은 아비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이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대로 하나님께서 드림 팀을 이루어서 날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는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어떤 때는 환상도 주시고 어떤 때는 예언도 주시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삶,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박 4일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나 이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예언이 담겨져 있고 환상이 담겨져 있고 꿈이 담겨져 있고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펼치신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잠잠한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잠잠한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다 누적이 되어 와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걸 다 터뜨리시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한 것보다 주님은 더 놀랍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시시한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여러분 길이요 모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시시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요, 그 기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주님은 정확하게 들으시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탁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예언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는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3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림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의 세기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게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치유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나라를 구했지만 주님은 내 개인적인 모든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여러분 병도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고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성령이 임하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지만 그러나 또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싸움에 그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언하는 자녀들, 환상을 보는 청년들, 꿈을 꾸는 어른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팀이 되어져 모든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정전 70년입니다. 이 민족의 새 역사가 펼쳐질 중요한 이때에 우리 주빌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민족의 새날을 가져오는 놀라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진각에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 반드시 드러나도록 일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